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유공 풍선 2개, 초록색 유공 풍선 하나, 총 3개의 유공 풍선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빨간색 유공 풍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은 조금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요. 자, 평소에 이제 튤립고기라죠. 튤립고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왼손 검지로 이렇게 중앙, 자, 주위급 부분을 쭉 눌러서, 자, 반대편, 딱 중앙 부분, 옆쪽의 항이 아니라,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 중앙 부분에 밀어서, 오른손으로, 이제 풍선 주입구를 잡고, 이제 천천히 빼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돌리면서 이제 튤립고기를 만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시면은 이제 빠지거든요. 자, 이거를 중앙으로 쭉쭉 밀어 넣어서, 자, 중앙으로 오게 해야 이게 이제 안 풀리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튤립고기를 해서 이렇게 체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반대편에서 이 줄을 잡고 세게 잡아 당기면은 이게 풀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안 풀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주입구랑 이제 풍선 이제 남은 부분, 자, 이거를 끝에 조금 남겨주셔야 됩니다. 주입구 부분 조금 남겨주시고, 자, 뒷부분, 자, 이 부분을 한번 묶어주세요.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자, 좀 남겨주시고, 뒤에 묶어주시고. 자,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튤립고기를 반대편에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주입구에서 이제 밀어서 이제 튤립고기 했지만, 이제 반대편에서 이 묶은 부분을, 자, 오른손 검지로 눌러서, 자, 이쪽 방향, 자, 주입구 방향 쪽으로 쭉 당겨서, 자, 주입구랑 같이 방금 이제 오른손에 이제 튤립고기를 주입구랑 같이 주입구 부분이랑 같이 잡아서, 자, 오른손을 천천히 빼서 튤립고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튤립고기 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중앙으로 쭉 넣어주시면은 끝만 쭉쭉쭉 잡아주시고, 당기셔도 안 풀립니다. 처음에 이제 주입구 부분에서 이제 튤립고기 했을 때랑은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틀만 좀 이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주입구 한번 묶어주시고,
자, 주위급은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주신 상태에서 공간을 남겨주시고 뒷부분을 한번 묶어주세요.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이 뒷부분 이거를 똑같이 튤립고기 뒤에서 하겠습니다. 뒤에서 튤립고기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밀어서 주위구 부분이랑 뒤에서 이제 매듭 지은 부분을 같이 잡아주시고 돌리고 안쪽으로 쭉 밀어주시고 이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앙으로 이제 넣어주셔야 이게 안 풀려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튤립고기는 주위구에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반대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리 두 개가 완성됐고요. 이제 이파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바람 적당히 한 만큼 불어주시고 주위구를 묶어주시고 먼저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자, 방울 하나. 다음은 고리고기 이파리 만들겠습니다. 이파리는 손바닥 정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잡아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똑같이 고리고기 하셔서 같은 크기만큼 잡아서 방울 만들어주시고, 자, 방울이랑 같이 잡아주세요. 자, 남은 부분은 이제 방울 크기만 맞춰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잡아주시고 묶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가위로 잘라주세요. 체리 두 개를 잡아주시고 크기를 잡아주시고 길이랑 크기를 잡아주시고 중앙에 함께 잡아서 같이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 뒷부분 이제 가위 잘라 주셔야 돼요. 가위로 잘라 주셔야 되고, 가위로 자르기 전에 한번 묶어주세요. 쫙 묶어주시고, 남은 부분은 이제 가위로 잘라주시면은 체리가 완성되었습니다.